주제가 명품가의 흥망성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탈리아 덕분에 엘사에 큰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나탈리라는 존재는 앙투안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비즈니스맨 앙투안에게도 그가 속해 있는 엘사에게도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어요. 나탈리아는 빈민촌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컸기 때문에 자기가 커리어를 성장하고 있던 20대 초반부터 이미 자선재단을 설립했고요.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짓기 캠페인도 하고요. 어려운 여성 아이들을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도 계속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여성인 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 활동해온 곳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탈리아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저를 런웨이에서 보다는 자선 행사에서 헤드셋 끼고 디렉팅하면서 서성이는 모습으로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도 해요. 그런 공연도 이제 자기가 주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자선 행사를 계속 할 거니까요. 유럽을 호령하는 시가총액 1위 명품 재벌 기업의 며느리가 너무나도 선량한 자선 사업을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완벽한 브랜딩이 되는 거죠.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걸 모두가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 이후로 엘사 자체도 굉장히 선한 기업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언론도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다고 해요. 네. 괜히 저 명품도 더 좋아 보이고 막 사고 싶어. 아 명품 싫었었는데 사야 되겠다. 아, 응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라도 사줘야겠네. 엘사 사줘야 되겠다. 뭐 어쨌든 아르노 가족 입장에선 정말 천사가 왜? 찾아온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